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 특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4월 8일 목요일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반면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강세 종목들은 건설주들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제 끝났죠. 그 영향을 받아서 건설주들이 상승이 좋았습니다. DL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 같은 이런 우수한 종목들, 건설주들이 상승을 시도하면서 향후 추가 상승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미국 상장 추진 소식이 지난주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여전히 상한가를 시연했고요. 카카오도 8% 지분을 보유하면서 장중 55만 원을 넘기는 신고가 갱신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또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 대부분 지분 보유한 창투사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가로 본다면은 우리 지수는 지지선에서 박스권을 갖다가 등락 거듭이 되면서 그중에 WW 패턴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야금이 패턴으로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야금이 패턴 뒤에는 뭐가 나타나냐? 황팔의 급등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상으로 볼 때는 3200포인트의 저항선 돌파가 가능하고 신고가 갱신도 보여질 거고요. 코스닥 지수로는 지난번에 1000포인트를 찍었는데 그 1000포인트를 단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서 이번 상승이 이번 지수의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비점에 와 있다는 점. 그래서 지수는 상승 방향으로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